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인파이터, 아웃파이터, 인앤아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파이터를 보시면은 상대방과 내가 주먹이라는 거리가 있죠. 거기서 살짝 좀더먼 거리가 이제 대치상태 거리가 되겠고, 그러면 내 스타일, 상황, 여러 가지 기타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대치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내가 많이 사용한다면은 인파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파이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먹이 강해야 된다. 뭐 주먹이 강한 사람만 인파이터를 할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주먹이 그리 강하지 않아도 뭐 신체적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리치가 짧고 그러면은 밖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밖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보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위빙 더킹 하면서 피하는 걸더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먹을 내가 더 많이 적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파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펀치가 세야지 인파이팅 할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파이팅이 무조건 공격을 하면서 들어간다. 그건 또 아니죠. 보시면 대치 상태에서 뭔가의 모션을 줘가지고 상대방 주먹을 먼저 하나 뺀 다음에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공략하는 것도 인파이터가 되겠고, 아니면은 내가 먼저 쓱 들어간 다음에 상대방 손 나온 다음에 다시 피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최적의 공격 루트를 찾아가지고 움직인 거, 선공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움직여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끌어내는 게 인파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파이터가 있겠는데, 아웃파이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공격은 들어가지 않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거리가 있죠.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치거리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대치거리가 아니라 공격이 닿는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공격 닿는 거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다시 대치 상태 정도의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대치 상태에서 스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와 상대방이 공격이 서로 닿는 그런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격하고 다시 대치 상태 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웃파이터가 무조건 공격을 회피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 맞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치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리를 좁혀면 거기에 맞춰서 공격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도 먼저 거리를 좁혀가지고 어느 순간 거리를 좁혀가지고 공격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이렇게 대치 상태의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첫 번째 인파이팅처럼 아웃파이터가 무조건 주먹이 약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겠죠. 이거는 그냥 내 스타일, 뭐 성향, 뭐 기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이게 내가 주먹이 약하다고 아웃파이터 해야 된다, 주먹이 강하다고 인파이터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인앤아웃 시스템인데, 인앤아웃은 인파이터, 아웃파이터처럼 그런 성향,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전략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인앤아웃으로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파키아오나 나오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스텝으로 하면서 순간적인 인, 그리고 아웃, 아웃, 인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스타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니고, 인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는데 아웃으로 빠지면서 공격도 하고 회피를 하니까. 그리고 인파이터나 아웃파이터도 나름대로 인앤아웃 전략이 있겠죠. 보시면은 인파이터도 들어갔다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위빙하면서 이렇게 피하거나, 아웃파이터도 이렇게 공격하면서 거리 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인, 인 계속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아웃, 아웃 하면서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인앤아웃이 각 스타일마다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략적인 인파이터, 아웃파이터, 그리고 인앤아웃 개념은 대충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건좀 댓글로 달아주시던지 아니면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가서 운동합시다.